엄마 좀 가져다 줘. 부탁해요. 아, 아이고. 철우 엄마! 철우 엄마! 대관장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어?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노래 싸게 준대? 형님 덕택에요. 점퍼 하나 싸게 얻게 생겼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잘 되면 술을 하자서. 아이고, 걱정 마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이, 차라리 왜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직방자를 정리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자야 더 끌어봤자요. 임대료 적자만 보니까 그렇죠. 요즘요, 웰빙이다 건강식이 돼가지고요. 유기농 직판장에요. 우죽순 생겨요. 아, 이럴 바엔 차라리 일찍 정리하는 게 득이 된다니까요. 예. 양 시장에서니 좀 끈덕지게 하지 그랬어. 동생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다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이따 저. 아이고, 왜 뭐야. 이래. 아이고, 아이고, 저 왜 그래. 시장님. 예. 귀신을 마을로 끌어들이 못지게요. 저 무서워서 밭에도 못 나가겠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게요? 귀신이라니. 할머니 불혈견이에요. 이장님도 따라오셨어요. 빨리 다녀 빨리. 어디로? 딸려가 봐. 어디? 빨리. 귀신 일단 나도 가? 네. 따라오세요. 빨리 귀신 있대. 빨리 한번 와보세요. 아, 웬일이에요? 이건 귀신이에요. 아, 이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아니, 아유, 저요 이게 뭐야? 어디야? 아니, 자녀가 이게 뭐야? 누가 언제 이었다 이거 무덤을 숨겨? 아니, 어? 사람은 자녀 딸이 생긴 일인데 자녀가 뭐 알아? 시중에 보셔요. 알 깎는 적도 있고요, 술잔도 있고요, 향 피우는 적도 있어요.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다 묘를 써요? 아니, 남의 딸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철옹 엄마, 이게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알면 지가 뭐 이장님 댁으로 그래 달려갔겠어요 그래? 진짜 이거 대충 봐도 묘를 쓴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거. 흙이 아주 썰말랐잖아, 그죠? 맞아. 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아니, 이 묘가 좀 작은 것 같아, 안 그래? 응.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보통 무덤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 아, 정말요? 어머나, 그럼 아기 무덤인가 보네요? 아이고, 애 무덤이 확실해요, 여보.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다 참 이걸 어떻게 해요? 덜렁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말이야. 네, 어? 주인도 없는 무덤 함부로 손댔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이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무덤이라니? 배달 갔다 오다가 봤어요. 뒷동 이장님 산 아래 벌금 무덤이 있더라고요. 아니, 누구 상을 당한 집도 없는데 무덤이 왜 있어요? 무덤이라니, 홍예미야, 그게 뭔 소리야? 누구 무덤? 아니, 어르신,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참 이상하네요. 아니, 무덤이 생겼다면 장례차도 와야 되고 사람들도 여러도 왔을 텐데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장례를 간소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망자를 아무렇게나 묻는 건 아니잖아. 이장님 땅에 무덤이 생겼으니까요. 이장님 진짜 그래 불빙해요. 아니, 맞아요. 그거요. 이장님도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무덤 주인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럼 누가 도둑 무덤을 썼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지가 보기엔 착각한 게 아기 무덤이 털림없었슈. 뺑근 지 얼마 안 됐는지 그냥 잔디도 안 심어서 위글위글 동그란 게 벌겋더라고. 야, 이거 그야 비 온 뒤에 심으려고 일부러 그랬겠지. 미리 심으면 잔디 다 말라 죽을 테니까 그거 당연해. 아무리 애기라도 이렇게 막무덤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가면서 봐. 아니, 땅 주인도 모르게 묻었다면 그것도 뭐 불법이잖아. 어? 지 느낌에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느껴진다고요. 아이고, 저놈이 예쁘네. 또 시작이네. 아이고, 이놈이 예쁘네. 어? 아기 무덤 보고 오더니 신까지 내렸어. 철웅 엄마가 무슨 아기 보살이여? 야, 아기 보살? 아기 보살이요? 아기? 아, 잘 한번 생각해봐. 자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아유, 나도 그 미초문이야. 몰래 만든 무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여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덤 안에 있는 아기 신호는 알아야 하잖아요. 아, 정말 그것도 중요하네요. 아니, 무슨 빚진 못한 사연이 있어서 몰래 남의 땅에다가 무덤을 만든 게 아닐까요? 아니, 많고 많은 산 중에서 왜 하필 우리 산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님. 당신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잘 모르겠어요. 무덤을 본 후로 자꾸 막 이렇게 속이 메시꺼고 막 불편하네. 혹시 점심 먹은 게 체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데. 잠깐만요. 왜 그래?
저서에 뭐 지피는 게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왜 저 안골 누군가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다고 그랬잖아.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제 황 갔다 오는 길에 은주 엄마를 봤는데 내가 인사라도 고개 숙이고 모른 척하더만. 아, 그럼 틀림없네 뭐. 은주 어머니가 혼자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덤도 작고 아직 잔디도 못 심었잖아요. 아니, 이거 선생님. 아니, 네? 당신 왜 그래? 뭐 무슨 일이야?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잠깐 어지러워서 그랬어요. 또 더위를 먹은 것도 아닌데 제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야 원. 아니 난 자, 어르신 나오셨어요? 저 말씀 들으셨죠? 어. 이게 애기 무덤이 틀림없어. 근데 자네 뭘 가져온겨? 아, 예. 아유, 저 시간이 되게 없었나 봐요. 자, 이렇게 저 대충 저 만든 걸 보면요. 아유, 저 사람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떻게 감히 남의 무덤에다가 발을 올려? 비록 주인 허락도 없이 만든 무덤이라도 이렇게 발 올려놓고 그러면 무슨 사람아? 아,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아휴, 예. 저 이장님이요,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 표시를 해더라고 해서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 다음에라도 상주가 와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게 왜 망자를 갖다가 유치장에다 가둔 꼴이지 뭐야? 이런 짓 하니까 동네 망신 사는겨. 그리고 자네 이 어르신도 오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애기가 자네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쩔겨? 아이 참 어르신. 아이 저는 아직 총각이잖아요. 어? 아니, 저 뭐야?